라면 먹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호주 달링다운 와규 꽃갈비살, 그 다음에 와규 윗등심, 그 다음에 삼각살 등등. 오늘이 행사 마지막 날, 신한카드 뭐 국민카드로 사면 40% 할인돼서 간만에 제 식구들끼리 한번 불고기 파티 해보려고. 자, 소고기 파티. 자, 아주 그냥 요건 좀 삼각살은 마블링 좀 아쉽고, 등심 생각보다 살짝 두껍네요. 자, 하여튼 우리 연서랑 민서랑 부모님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기나 먹자, 고기나. 남친껏. 아, 네가 먹겠다고? 맛있어요? 맛있어? 응. 민서 안녕. 오, 민서한테 민서. 자, 우리 연수 좋아하는 소고기 초밥. 민서 일로 와. 아빠? 소고기 초밥. 아빠? 엄마도 있네, 엄마. 오빠. 와, 와봐. 오빠. 또 이렇게 만들어줄까? 응. 또 와사비 넣는 거야? 민서는 오리고기. 뜨거워, 나 뜨거워. 또 하나 먹어. 응. 우리 고기 먹네. 매워? 너 것도? 고기니까 안 먹는데. 고추장 좀 넣을까? 더 넣어? 맛있어, 맛있어. 냉면. 면사. 맛있게 먹으세요. 네, 집안 식구들끼리 아주 그냥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그 네 팩을 샀는데 네 팩을 다 먹지도 못했고요. 세 팩 거의 다 먹은 정도 되고, 그냥 소고기로 배를 아주 뿌지게 채웠습니다. 자, 채웠고 저도 그냥 배가 또 고파서 따로 거 먹었는데, 자, 요건 좀 꽃갈비살 쪽. 자, 이렇게 구워놓으니까 조금 그렇게 비주얼적으로 그러긴 하지만, 아, 그냥 먹으면 좀 싱겁다. 소금이 없으니까 발질 소스나 조금 뿌려서, 자, 먹어볼까요? 자. 예전에 그 아빠 식구에서 그 연서 할머니가 빠지고 민서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입 하나 줄었을 때, 그 차이 때, 한우집 가서 뭐 갈비살이랑 뭐 이런 걸랑 뭐 육회 뭐 먹고 그랬을 때 배부르게 먹었더니 한 20만원 나오더라고요. 20만원 나오는데 오늘 먹은 게, 정가로 따지면 얼마야? 한 15만원? 뭐 16만원 정도 되는데, 그 할인해가지고 6만원대, 65,000원이니까, 하여튼 뭐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이 정도로 집안 식구들끼리 포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오, 상당히 좋은 건데, 그, 저거 봐, 요건 대리야끼 소스인데, 궁합이 어울리려나? 자, 하여튼,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고깃집 같은 데 그 고기 보시면, 뭐 괜찮은 집도 있긴 하긴 한데, 대형마트보다 좀 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정육점 같은 경우에도 뭐 잘하는 집도, 고기 뭐 좋은 건 또 좋은 부위도 있긴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목이 안 넘어가서 좀 들리겠나 보다. 빨간 게 너무 많어. 자, 그래서 잘 안 씹히는데, 대형마트 세일할 때 정도만큼 고기질이 괜찮은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건 이제 한우가 아니고 호주산 뭐 그 제품이긴 한데, 하여튼 뭐 집안 식구들끼리 진짜 맛있는 부위 고기를 한번 맛있게 드셔보고 싶으시면, 그런 뭐 이마트 말고도 다른 뭐 홈플러스도 세일하고 롯데마트도 세일할 때 이런 거 한번 좀 마블링 좋고 기름기 많고 입에서 살살 녹는 부위를 한번 가족끼리 푸짐하게 드셔도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게 나오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멋지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